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수원 스타필드를 소개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오픈한 지하 8층, 지상 8층 규모의 수원 최대 복합 쇼핑몰입니다. 기존 대형 쇼핑몰과 차별화된 점은 고객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플래그십 스토어와 트렌디한 컨텐츠를 결합시킨 공간으로 가득합니다. 스타필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카페부터 연령별로 방문하기 좋은 장소까지 층별로 자세하게 안내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지하 2층에는 대형마트 트레이더스와 다이소, 노브랜드 등 생활서비스 매장이 위치해 있어서 생활필수품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층은 현재 2월 15일까지 브롤스타즈 팝업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 게스트 이벤트를 취소하는 등 행사가 축소될 만큼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이벤트지만 1층은 행사가 종료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아우디 같은 자동차 매장과 의류 매장이 있고 카페 누티드가 있습니다. 바이츠 플레이에는 유명 미식 매장들이 들어서 있어 맛집 탐방에도 좋습니다. 2층은 의류와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매장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메 스트리트라는 캐주얼 다이닝 식당가가 있는데요. 퓨전 한식, 일본과 정식, 중식 등 다국적인 메뉴를 선보이고 수원을 대표하는 카페 정지영 커피 루스터즈도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에만 있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5월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층은 20대와 30대 여성의 의류와 키즈, 의류, 잡화 매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별마당 키즈 도서관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공공 도서관으로 누구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높낮이의 공간 속에서 편안하게 독서활동이 가능합니다. 별마당 키즈에서는 무료로 공연이 열리는데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4층부터 7층까지 이어지는 별마당 도서관은 모든 층의 경계를 허무는 하나의 공간처럼 보입니다. 약 22m 높이의 서고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연상시키며 SNS에서 인증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 층마다 중정을 바라보는 발코니에는 독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정에는 계단식 자리를 만들어 놓았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책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공연과 토크쇼가 열리니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4층에는 별마당 도서관 메인 공간이 있는데요. 다양한 독서 공간에서 비치된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4층에 주목해야 할 매장은 다양한 캐릭터와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인 플레이 인 더 박스인데요. 다양한 소품 구경은 물론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MZ세대에게 인기 많은 리, 커버넛, 에이랜드와 같은 의류 매장이 많고 인기 카페 잉크커피와 대형 서점인 영풍문고가 있습니다. 5층은 스포츠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으며 스타필드 수원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페인 바이닐 수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LP 음악과 커피를 개별 턴테이블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고개를 들면 별마당 도서관의 전경이 펼쳐지는 스타필드에서 가장 전망 좋은 카페입니다. 우드톤의 인테리어와 벽면을 가득 채우는 LP판이 별마당 도서관의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1인석부터 바 테이블까지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좌석은 2인용 가죽 소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LP판이 준비되어 있고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음료가 포함된 입장권 가격은 18,500원이며 음료를 추가하면 3,500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6층은 골프웨어와 같은 스포츠 의류와 가구 매장이 있고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는데요. 스타벅스의 고유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별마당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는 멋진 전망을 확보했습니다. 7층은 다양한 푸드 매장이 입점한 이토피아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매장인 스몹, 콩고드, 상상스케치, 챔피언, 메가박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7층에 이미 커피가 있는데요. 팝업 매장이라 협소한 편이지만 스타필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전망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7층 5개 계단을 이용하여 8층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8층은 옥상정원 및 펫파크인데요.
잔디 운동장에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2세대 스타필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쇼핑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수원 스타필드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